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이제 풀영상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의 요즘 댓글로 뭐 많은 피드백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예. 가장 싫어하시는 거는 우참 챌린지예요. 예. 내일 또 우참 챌린지가 있거든요. 죄송한데 그좀더 해볼게요, 우참 챌린지는. 예. 그리고 오슈를 좀더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키워드를 미리 좀 뽑아놨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게요. 자, 앨리스 소희. 앨리스라는 그룹 자체를 나는 처음 들어. 예, 앨리스. 자, 앨리스 볼게요, 앨리스. 아이로 검색하면 나와요? 앨리스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구만. 예, 아이로 검색하면 근데 그 전에 앨리스가 좀 카페에 올라온 게몇개 있네? 근데 두달 만에 이렇게 완전 빡! 생겼구나. 이렇게 됐어. 빡! 그리고 막 이런 거 아르기닌 먹고 담배 끝나고 단백질 엄청 담배? 갑자기야! 끝나고 담배! 나도 손을 이렇게 하니까 젓가락! 아르기닌 먹었고 담배를 피웠어. 이렇게. 아르기닌 어떻게 먹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쁘다. 옆에서 본 그냥 걸어가는 앨리스 소희. 와. 아니, 왜안 떴지? 지금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워터밤 때 한번 떴던 그, 누구지? 권은비. 권은비급은 되는 것 같은데? 비주얼로 봤을 때? 아, 그렇지 않아? 남성분들? 비주얼로 보면 권은비급은 돼 보이는데? 약간 장단발. 너무 어울려. 몸에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앨리스라는 걸그룹의 인지도, 그리고 앨리스라는 걸그룹에서, 비인기 멤버인가? 왜 비인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근데 사실 나는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는 걸그룹의 메인 이제 뭐 그런 멤버들 있잖아. 결혼 뭐 열애설은 터지겠지만 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 않아? 사람은 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일하는 시기가 있고 뭔가 다른 제 다음 인생의 막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다 있잖아. 앨리스. 소위. 예. 볼게요. 아, 앨리스가 장원영의 딸기 논란을 비하했다. 비하라기보단 좀 돌렸지. 돌렸던 그 아이돌 근황이라고 하네. 딸기가 나한테 양손으로 먹어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죽대면서 두 손으로 딸기를 먹었던 게 약간 화제가 됐었군요. 인사이트 게시글에 직접 답글을 달았다고. 얘네는 뜨면 안 돼, 임캉. 여기 악플이 달렸는데. 왜요? 아, 왜요라고 했구나, 왜요. 왜요라고 했어, 왜요. 여기도 있네. 아, 이게 그, 아, 이게 그 인스타그램 인증 마크구나. 그렇죠. 아, 왜요라고 했네. 근데 이게 내가 유도를 했건 유도하지 않았건 내 의도, 유도가 아니라 의도. 내 의도랑은 다르게 해석이 돼도 이 악물고 아니라고 하고 전혀 모르는 척을 해야 맞긴 하지. 이게 의도된 것이건 의도된 것이 아니건 장원영을 조리돌릴 뭐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그래서 왜요라고 했었다. 근데 난뭐 이게 뭐 괘씸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
모르겠어. 괘씸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거의 앨리스 소이, 앨리스라는 그 그룹의 소이가 가장 유명해 보이는데 다 소이밖에 없어. 비인기 멤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앨리스가 소이인 거네. 다만 그 입지가 좁을 뿐. 진짜 뭔가 권은비 빌도 좀 나는 것 같고, 되게 비주얼적으로 너무 좋은데? 살짝 태연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쁜데? K-POP 스타 준우승자라고? 아, 진짜? 노래도 잘해? 아, 진짜로? 펄린? 근데 난 펄린보다 이게 또 보고 싶네. 와, 저작권 때문에 노래는 안 듣게요. 와우. 와우. 이거는 저 랄프야 끊어줘. 예.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만 볼게요. 예. 풀 영상에 올릴 수 없어. 다시 녹화 이어나가고. 아니,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야.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했나요? 틱톡 같은 거? 오, 띵. 긴 단발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그 단발자라고 불렸던 저기 있잖아, 브레이브걸스. 약간 상의원 느낌 나는데? 유나. 오, 진짜 이뻐. 나는 왜 이제 결혼 소식을 보고 관심 갖게 되고 나니까 다시 보이냐? 야, 이게 참 역설적이다. 한창 활동하고 한창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럴 때는 주목을 못 받고 결혼 소식으로 주목받게 되는 게 참 애석하다 뭔가, 그지? 앨리스라는 그룹 내에서 가장 입지가 크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 소희 양. 동탄 룩은 또 뭐야? 야, 너무 훌륭한데? 노래 잘하지, 춤 잘 추지. 아, 근데 결혼을, 아니,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선택인데. 24살이야? 윤석열 나이로 24살이야? 와. 근데 이제 결혼 상대가 15살 연상의 사업가래. 41살이지. 그러니까 26과 41살의 결혼. 15살 연상. 이거 딱 이 워딩, 그러니까 이 한 줄 자체가, 이 키워드 자체, 그리고 이 서사 자체가 여초에서 정말 싫어하는 그 서사야, 그지?
뭐 관심 없는 애들은 애초에 그냥 관심도 안 갖겠지만 좋게 한마디 안 할 것 같아. 좋게 뭐 댓글도 안 달 것 같아. 예. 나이 많은 남자랑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아니 왜냐면 연예인들 중에서 결혼을 하는데 사업가랑 결혼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가 이 남편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 이런 그 스토리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지? 여자 연예인들 결혼하는데 사업가랑 결혼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좀 이제 결혼했구나 하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보면은 사업가랑 결혼했을 때 그 사업가가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주식 리딩방 뭐 이런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파경을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거랑 약간 연장선으로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인스타그램에 편지를 썼네요. 예. 자필로 쓴 것을 그대로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소희예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팬 블리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직접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앨리스 데뷔를 시작으로 팬분들께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 쭉쭉 자라서 어느덧 26살이 됐어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즐거운 일도 많았고요. 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 팬분들이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큰 힘이 돼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그분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놀라셨을 팬, 우리 블리스 여러분들, 친구, 지인들 생각하면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어요. 이제 저는 앨리스 소희가 아니에요. 김소희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신 만큼 걱정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연예계 활동하면서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떠나는 거야. 앨리스라는 그 걸그룹의 그 유명세가 사실 미비했고 비인기 걸그룹이었다고 봐요. 그쵸? 씁쓸함도 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소희 씨가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봤지 않겠어요? 뭐 연애는 다 하죠. 연애는 아이돌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다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테고. 예. 비밀리에 이렇게 연애하는 그런 아이돌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결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볼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택했어요. 예. 많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이게 좀 이례적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게 사실 좀 원더걸스 저 선예였었죠. 원더걸스 선예. 근데 선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박수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궁금해지고 다음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수명이 더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었고요. 자, 이게 앨리스 소희 씨 같은 경우는 뭔가 확 펼쳐보지도 못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매우 안타깝네요. 예. 봐봐요. 벌써 이제 돈 보고 결혼하면 다 결말이 안 좋던데. 예. 근데 뭐 나름대로 본인이 끌림이 있었겠지. 아이 이렇게 이쁘고 몸매 좋고 또 아이돌 출신에다가 이러면은 아이 남자들이 얼마나 줄을 서겠어.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겠지. 소희 씨가 목격담이 있어요. 그 랄프야 내가 줬던 그 링크 중에서 그거 좀 보자. 목격담. 아니면 실베에서 그냥 소희만 쳐도 나올지도 모를 것 같은데. 한번 봐보자.
목격담이 있더라고. 이제 SNS에 목격담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저희 가게에 놀러 오셨어요.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남자분이랑 같이 와가지고 아는 척을 못했어요. 너무 이쁘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봤었던 장면은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그 호텔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길래 예상은 했었어요. 같이 온 남자분이 뭐 매니저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꽤나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뭐 이런 목격담들이 좀 있었어요. 예, 제가 그걸 봤는데 그냥 시간관 계산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냥 넘어가요, 라피 씨. 네, 안 뜹니다. 안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링크를 줬는데 그걸 이제 안 본 거예요, 당신이. 아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응원을 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예요? 야 부르마는 못 참지. 와. 진짜 뭔가 권은비급은 돼 보이거든. 내 기준에는. 41살 그 사업가분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일까? 그 목격담에도 나온 내용이 그거더라고. 목격담에 나온 내용은 남자분은 꽤나 무덤덤하시고 점잖으신 분 같더라고요. 네, 소희 씨가 좀 더 뭔가 안 달라 보이는 듯한 목격담이 좀 있었어. 그래서 뭐 하는 분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뭐 어쨌건 굉장히 응원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우리가 이제 그 연예계 소식부터 좀 다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코, 제니. 신곡 아니 그 전에 브레이브걸스 꼬북자 유정부터 볼게요. 브레이브걸스 출신 이제 꼬북자라는 그 별명을 얻었던 예, 유정 예, 멤버들과 센까 예, 언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 연애 하고 계시죠? 유정, 연애. 이규환 배우랑 열애 중이에요. 공개 연애 꽤나 좀 오래 만났다고 해요. 11살 나이 차이고요. 예. 이규환. 이분이에요. 예전에 예능에 많이 나왔어요. 이규환님, 이규환 배우님. 누군지 알겠죠? 대표작이 뭐냐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셨는데. 대표작. 스크린에서는 별다른 어떤 활약은 없었고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셨네요. 예. 예능도 많이 나오시고. 막대먹은 영애 씨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브레이브걸스를 탈퇴 선언한 유정. 멤버들은 SNS 언팔을 합니다. 거기에 이규환 남자친구는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룹 부부걸 유정이 팀을 떠나 홀로 서기를 알렸다고 합니다. 예. 팀을 떠나 홀로 서기를 알린 가운데, 소셜 네트워크에서, 비스 계정 팔로우에도 변화가 포착이 됐다. 비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써가 잘리고 비스라 그러니까 난 비스라는 뭔 연예인들이 하는 SNS가 있는 줄 알았네. 비스가 뭐야? 뭐지? 또 소식을 빨리 다루려다가 보니까 이런 그 잔잔발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늙기 싫다고. 자, 좋습니다. 자, 유정이 홀로서기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제 SNS에 탈퇴하기 전에 다른 멤버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서 유정을 제외하고 셋만 여행을 떠난 게시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셋만 여행을 떠났어요. 부부걸 세 명만 떠나고, 그리고 일부 멤버는 유정을 언팔하기도 했다. 라고 해요. 또한 유정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팔로우 목록에는 멤버들의 계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각 멤버들 사이에서 불화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4월부로 위너뮤직 코리아와 계약이 종료됨에 동시에 부부걸이 아닌 남유정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럽니다. 남유정. 뭘로 활동하실까요? 뭐 연기 쪽으로 가시려나? 뮤지컬? 연기? 예능? 그래서 이제 유정은 저는 두려움도 많고 생각도 걱정도 많아요. 저는 혼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오늘 이후로 사랑하고 소중했던 내 과거를 이곳에 남겨두고 내 다음 스텝을 밟아갈 생각이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이자 배우인 이규환은 여기에 이제 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부부걸이 이제 꽤나 오래됐어요. 연차가 2011년에 데뷔를 했었던 걸그룹인데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롤린이 역주행하면서 엄청난 역주행 그 수혜를 맞았죠. 예. 또 남은 또 이미지도 괜찮아요. 부부걸이 그죠? 근데 왜 언팔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부걸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이기도 하죠. 그쵸? 꼬북자. 예. 참, 앨리스는 이제, 가장 지분율이 높은 소희가 결혼을 하고, 부부걸은, 유정이 탈퇴를 하고, 아하. 넘어갑시다. 자, 다음 볼게요. 유재환 성희롱 곡비 먹튀 논란, 그 와중에 결혼 준비 파국, 요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환. 유재환님에 대해서 일단 예전 무한도전에서 박명수님의 그 곡 담당하는 이제 같이 이제 박명수님이 이제 DJ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곡가들이랑 친분을 쌓았는데 유재환 작곡가 신인 작곡가인데 무한도전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요제 준비할 때 그때 이렇게 얼굴을 내비쳤는데 굉장히 잘 웃고 뭔가 조금 다소곳하고 좀 착하고 뭐 약간 그런 굉장히 호감 이미지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예능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 같은 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유재환. 예. 104kg에서 88kg로 뺐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 소식도 SNS에 올리고 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꽤나 오래됐어요. 5년 전이었네요. 그리고 또 32kg 감량. 다시는 살 안 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다이어트 소식도 올렸어요. 화제성이 이제 카페 우리 카페도 꽤나 오래됐다 보니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그 인물의 어떤 그 연혁을 알 수 있어. 그렇죠? 다이어트가 이제 화제성이었군요. 예능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2015년이었네요. 무한도전 나왔을 때가. 벌써 9년 전이었네요.
시간 참 빠르다. 에, 전참시 2019년 그리고 가장 최근 비디오 스타. 오, 상이 좀 달라졌어. 어, 그리고 박명수 아저씨랑도 이제 계속 연을 이어나가고, 어, 21년에 박명수의 발라드 신곡이 나왔어요. 그때 곡 제목이 오늘 내일 그리고 사랑해 라는 이 곡을 유재환 작곡가와 같이 공동으로 작업했다고 하네요. 어, 노래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비교적 최근인 작년 36kg를 감량했던 유재환. 그러니까 그 유재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따라붙는 키워드는 사실 다이어트였다. 그렇다라는 것은 방송적으로 크게 두각을 드러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게스트로도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예능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방송적인 어떤 달란트는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한도전에 나왔을 때 가장 최고치였다. 호감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박명수님, 박명수 씨와 이제 계속 그 연을 이어 나가고, 근데 좀 시간 지나가지고 또 살이 다시 쪘다. 아이고, 요요로 30kg 이상 찐 유재환. 아, 이거 주비스에서 한 거야, 여러분들? 랄프 알아봐봐. 주비스가 이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회사라고, 다이어트 회사라고 하면 뭐라고 주비스가 무슨 회사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명칭하자면 주비스 다이어트. 주비스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 자기네들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지. 네, 전문 컨설턴트. 전문 컨설팅. 맞아. 컨설팅이라고 이제 칭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 잠깐 여러분, 나 지금 30초만 말 안 하고 있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비스 다이어트 컨설팅 회사는 살찐 연예인들, 오랫동안 살쪄 있고 뭔가 비만 이미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랑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 계약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큰 계약금이에요. 대신 우리의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돼. 연예인들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뭔가 살이 찌거나 뭐 이거 보시면 돼요. 진행한 연예인들 목록입니다. 주비스 위약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주비스는 그거야. 우리가 권장하는 다이어트 컨설팅 프로그램 이 루틴에 맞춰서 쭉 진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신 있는 거야. 이만큼 큰 돈을 주면 우리가 그냥 하란 대로 해. 하지만 거기서 어기고 술을 먹거나 뭔가 다른 어떤 그 탈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살이 찌겠지. 당신이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살이 찐 모습으로 뭔가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 당신은 위약금을 토해내야 돼. 그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비스 모델들입니다. 가수 이연도 뭐 배우 최무성, 10kg 이상은 그냥 뺐네요, 다들.
방송인 장성규. 샘 해밍턴도 30kg를 뺐네요. 천명은 노유민. 노유민이 가장 주비스에서, 야, 역변의 아이콘 노유민. 주비스를 만나 인생이 바뀌다. 이렇게 가지고 연예인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야. 노유민이 받은 프로그램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노유민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장 직관적인 다이어트 결과인 거지. 야, 저랬던 노유민이 저렇게 된다고? 와, 이거 나도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야. 그만큼 연예인들에게 계약금을 크게 주고. 요요가 온 분도 계시고 요요가 안 온 분도 계세요. 이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는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요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으로 나와요. 예. 염증 수치도 높아져서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무기력하다고. 달걀볶음밥 플러스 마라샹궈. 아이고야. 그래서 요런 그 다이어트라는 큰 키워드 요것만 이제 줄줄 몇 년 동안 달고 다니다가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그 논란이 나와버렸어요. 무한도전에 나오셨던 연예인 유땡땡씨의 작곡 사기를 고발합니다. 유재한 씨는 피해자 A 씨를 대상으로 작곡비 130만 원을 사기친 후에 곡을 못 준다는 말을 할 때마다 병원, 사고, 공황 등 핑계를 대면서 돈을 받고 작곡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거 래퍼들이 많이 하는 짓인데 이게 좀 음악적인 능력은 뛰어나는데 이제 근본 없는 그런 래퍼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 행동들이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그런 건데 액수가 그들이랑 크게 이렇게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먹고 사기 힘든가? 130만 원은 사실 사기칠 만한 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유재한은 좀 밀었을 뿐이지 사기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못 받은 사람은 이제 사기라고 이제 명명하겠지만은, 보겠습니다. 자, 유재한 씨 관련 스레드를 저도 보게 됐는데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조용히 좀 여쭤보려고요. 헐. 비슷했어요. 무료 작곡한다는 스토리 보고 제가 먼저 물어봤던 거긴 한데, 제가 버킷리스트에 내가 작사한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돈 빌려준 건 밥값 정도로 아까운 건 없는데 작곡비라고 몇 년도에 미리 선납해드린 게 있어요. 선입금 제도라고 이렇게 장문으로 저한테 DM을 보내셨었거든요. 선입금 제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좀 아니 밥값을 빌렸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야? 자, 뒷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곡을 못 준다는 말을 할 때마다 병원에 있어서요. 제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요. 제가 좀 공황 때문에 힘들어서요. 2년째. 아, 근데 이거는 빼박입니다. 이거는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2년이야, 2년. 2년 동안 이 곡비를 받아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던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급하게 밥 먹을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식비까지 빌려서 지금 153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충격적인 건데요. A씨에게 저한테 다 이제 이 제보자 두 분 다 여성분인데요. 좀 껄떡거렸나봐요. 작곡을 핑계로요. 자, 그 내용이 조금은 좀 지저분합니다. 좀 찌질하기도 하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해자분이겠죠? 예. 땡땡씨는 모를 거예요. 제가 땡땡씨 얼마나 기다리고 설레하고 좋아하는지 진짜 모를 거예요. 땡땡씨, 땡땡씨는 나랑 스킨십 하는 상상한 적 없어요? 난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가까워지다 보니 저는 있어요. 아, 이게 좀 멘트가 좀 구질구질하다? 좀 그 지저분하다? 예. 뭐라고요? 저렴하다. 예. 그래요. 자, 유재한 씨에게 입금했던 입금 내역입니다. 그동안 밥 먹을 돈도 없다고 급하게 계좌 불러서 드렸던 돈은 이 정도예요. 와, 23만 원? 저는 가이드곡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성금 130조차도 돌려줄지 미지수입니다. 저 거의 일주일치 주급인데 130이요? 그럼 총 150 넘게 가지고 튄 거네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상황상 제가 너무 멍청하게 믿은 것도 문제지만 오늘 결혼 발표하셨더라고요. 헐. 그래서 스레드 보니 이런 DM과 추근덕거림 당한 분들이 여럿 되시는 것 같아서요. 자, 이분들이 2년 동안 참고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게 연차가 좀 쌓였는데 왜 미리 터뜨리지 않고 결혼 발표 소식이랑 맞물려서 터뜨린 것이냐. 뭐 유재환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애정 표현하고 뭔가 스킨십 하고 싶다 그러고 막 저런 좀 껄떡거림을 했다라는 것은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뭔가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년치라는 것은 이거는 2년치 백몇십만 원으로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 줬다라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그리고 밥값을 보내주고 이랬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유재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남자로서 그들도 좀 느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예. 뭐 어머니 심근경색이 악화돼서 7일에서 10일 정도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차질을 빚어 너무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네요. 예. 사기 피해는 아니에요. 저는 아는 동생한테도 껄떡거렸어요. 여러 여성분들한테 그래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빠님 어디 가요? 뭐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이제 뭐 사진 올렸나 봐요. 서울. 아, 네, 유재한 게 아니고 너 유재한이라고 함? 잉? 유재한 가수? 아, 뭔가 또 계속 올라오는구나 지금. 아하. 아, DM이 무섭다. 사기 의혹, 유명 뮤지션 A씨, 확인 전화에 무작정 끊어. 아, 이게 논란이 이제 퍼지면서, 그, 기자들이, 했는데, 입장문이 있어요? 예, 입장문은 제 게시글에, 맨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문 올렸네요. 유재한 결혼 앞두고 작곡비 사기 의혹. 고의는 아니었다. 예,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재한이에요. 먼저 음악 프로젝트에 관해서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꿈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줄만 알았던 재능기부 작곡 프로젝트가 믿고 맡겨주신 신뢰를 저버리고 일부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상처로 남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개인적인 일들이 여러 겹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건강도 잃었고요. 고의로 금전적인 피해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곡 작업은 진행되었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자꾸 이제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동안에 환불은 어떻게든지 최선을 해서 다해 해드렸습니다. 환불을 해드렸군요. 예. 이, 조금 창피한 일입니다. 그죠? 나이도 있고, 예. 박명수 아저씨랑 이렇게 그 예능 출연의 기회도 여러 번 주어졌었고, 떠먹여줬는데 예능은 사실 본인이랑 안 맞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뭐 다이어트는 실패를 했건 뭐 성공을 했건 어쨌건 이제 그걸로라도 어떤 그 본인에게 화제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제껴놓고 얘기를 하자면 작곡가로서 뭔가 어떤 태도로 활동을 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쵸? 좀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작업물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금 최선을 다할 것으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업무 처리를 할 예정으로 약속 지키겠습니다. 논란이 되기 전에 약속을 지켰으면 참 좋았겠죠. 자, 공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가하고 금전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DM으로 따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에 변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결혼 소식과 결혼 소식이 사실 트리거 역할을 했을까요? 피해자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아니 결혼 준비할 시간과 돈은 있고 결혼이라는 건 사실 준비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결혼 준비할 시간과 돈은 돈 이런 여유는 있는데 내 곡 쓸 돈이 없어? 2년 동안? 괘씸하죠. 예. 피해자는 피해를 받았다. 유재한도 인정을 했다.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SNS로 DM으로 좀 여자분들에게 좀 껄떡거렸던 전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왜 껄떡거렸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가 봤을 때 그 동안에 이제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재환 씨 나왔던 모습은 그냥 말 그대로 좀 소심한 잭 블랙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웃을 때도 좀 뭔가 다소곳하게 약간 내성적인, 내향적인 사람 같은 잭 블랙이라고 해서 이 사진이 너무 잭 블랙 같아가지고. 잭 블랙. 예. 잭 블랙 느낌 나잖아. 좀 순수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뭔가 뭐 크게 재미를 주지는 못해도 그냥 되게 밝고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박명수 아저씨가 손절을 할까요? 요 소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꽤나 밀어줬었어요. 한때는. 자,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고 의외의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재환 이제 다뤘고요.